야, 이 차, 상당히 탱글탱글합니다. 고민하시는 순간 늦습니다. 야, 이 차 상당히 탱글탱글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 기아 준대형 세단 현대 그랜저와 맞짱가는 차량이죠. 그래도 당시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차량입니다. 물론 이제 K7이 지금까지도 쭉 명맥을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랜저와 다르게 조금 이 젊은 느낌? 약간 디자인 자체가 젊은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K7 고객과 그랜저 고객은 나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차 모두 이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변속기와 엔진 모두 같은 엔진 미션을 쓰고 디자인만 다른 거의 형제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실내 인테리어도 다르긴 합니다.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고요. 자, 2015년형 2015년식 모델입니다. 자, 신차 때부터 쭉 한 분께서 운행해왔던 차량이고요. 자, 2.4 프레스티지. 자, 옵션이 괜찮아요. 일단 스마트키, 기아 정품 내비, 자,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통풍 및 열선 시트. 자, 후석은 이제 열선만 지원이 됩니다. 통풍은 앞좌석 기능만 있다라는 거. 다음 핸들 열선도 자, 이곳에 같이 스위치가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야무져요. 처음 딱 타고 한 1분 정도 주행해 봐도 보통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차량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차는 우리 울산의 구독자님께서 위탁으로 의뢰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돈이 급하셔서 파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매입가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위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차 주행거리도 작고, 자, 12만 2000km 연식 대비 그런 많은 주행거리는 아니고요. 주행거리 적당하고 1인 소유에 사고 없고 옵션 이 정도면 훌륭하고 단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부 상태도 물론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위탁차라 하더라도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부 점검에서 일단 지적되는 부분,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까지 완료해서 사시는 분께 출고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 차량은 시세 한번 가볍게 볼게요. 일단 사고 없고 이 비슷한 주행거리에 손루프까지 있는 차량들, 그 차량들 시세가 보통 1,300 정도 하죠. 자, 그러면 사고가 없고 물론 이제 선루프가 없는 차량들, 그 차량들 시세도 1,200만 원대를 합니다. 선루프도 없고 사고가 있는 차들은 더 비싸죠. 1,200만 원, 그래도 1,200만 원대 선에서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자, 이 차량은 사고 없고, 자, 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선이 영향이 있어요, 시세에. 자, 주행거리 나쁘지 않고 1인 소유에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가격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방송 가격, 자, 1,270만 원. 자, 가격 좋죠. 시세만 여러분들 대충만 보더라도 이 차량 가격이 얼마나 메리트 있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저희가 이제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저도 장사니까 남아야죠. 자, 수수료 20만원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수수료 20만원 주시는 게 아깝다면 이 차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자, 이런 차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겠지만 영상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고민하시는 순간 늦습니다. 분명 이 정도 내용 있는 차가 아주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차는 더 힘들다라는 거. 자, 내용 좋으니까 저 믿고 구입하셔도 될 만큼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하부 점검에 가서 일단 소모품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부분까지 완료를 해 놓는다면 지금보다 상품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상품화가 되지 않은 지금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죠. 자, 이 상태에서 상품화가 들어가면 물건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상품화해서 출고 준비까지 마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점검으로 가시죠.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8366 K7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차 눈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기타호스 괜찮죠? 네. 에코노스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뭐 생명도는 안 보입니다. 벨트 깔끔하네요. 네. 크랙 안 잡습니다. 미묘 끄떡 들리네요. 끄떡 바닥 서 있네요. 네. 뒤쪽 해볼까요? 올 누이 없죠? 로캉 타바. 네. 뒤쪽 프론트 케이스 쪽에 누이 없죠? 네.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50도 들어가겠고요. 네. 위에 상보호수 말랑말랑하죠? 네. 배터리도 녹색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일이 지금 안 덥네요. 오일은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네, 네. 지금 필터는 좀 그래도 탈만한데, 네. 오일은 한번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일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교환한 김에 이거 네. 필터까지 같이 네. 네. 필터 같이 바꾸겠습니다. 네. 라제더 쪽도 스포프도 괜찮죠? 네. 괜찮네요. 어떤 또 볼까요? 물이 새거나 이런 흔적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쉬어봐죠. 네, 깔끔합니다. 네, 기름기 없습니다. 네. 괜찮네요. 브레이크 패드 90 좀 드릴게요. 네, 90점. 뒤쪽 패드도 90점 드릴게요. 90점. 90점 드리고요. 괜찮아요. 아, 뒷사람은 아직 막 많이 남았네요. 네. 자, 하체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번 패는도 없죠. 누연이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엔진을 바꿀 거죠. 바꿀 거고요. 네. 엔진 오일 팬 쪽에 누이 없죠? 네,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또 깔끔합니다. 네. 깨끗하고요. 기름도 괜찮네요. 미션 쪽도 깔끔. 누이 없죠? 네. 괜찮네요. 오늘 좀 볼게요. 저거 괜찮고요. 네. 조인트 부트. 외측, 내측. 괜찮죠? 내측도 괜찮습니다. 네. 링크볼 괜찮고요. 네. 로아볼. 앞에. 괜찮죠? 네. 이쪽. 괜찮습니다. 네. 자, 관리를 넘어갈게요. 링크볼. 괜찮고요. 부트 괜찮죠? 네. 자, 안쪽 볼까요? 안쪽 여기 있죠? 보인다, 예. 네, 괜찮죠? 그럼 뒤쪽에. 괜찮고요. 네. 뒤쪽도, 앞쪽도 괜찮죠? 볼도 괜찮고요. 네. 자, 스트링 기어 부트. 깔끔하고요. 네. 자, 엔진 뒤쪽 해볼까요? 물파이프 쪽도, 워터펌프 파이프 쪽도 깔끔하고, 워터펌프 쪽에도 괜찮죠? 네. 프론트 게스트 쪽에 누이 없죠? 네. 깔끔하네요. 자, 깨끗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쪽에 미션 밈이 보이네요. 저기 미션 밈이 보이죠? 네. 예. 미션 밈이 괜찮죠? 저 끝에 보이시면 까먹어서 보이죠? 네.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하체 부식.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여기도 보시면 부식 없죠? 네, 없습니다. 뒤에 볼게요. 괜찮죠? 네. 링크 괜찮고요. 괜찮고요. 괜찮죠? 네. 지문 잡아도 되죠? 그렇죠? 자, 볼까요? 괜찮고. 쉬어봐. 깔끔하죠? 괜찮죠?
한쪽으로 안 붙었죠? 네, 안 붙었습니다. 네, 괜찮죠? 여기 부식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그만해요. 소음기 바꿔요. 소음기 넣자. 하시면. 네. 괜찮습니다. 아직. 아, 그만해요. 그럼 어플러죠? 네. 핸드폰 어플러도 괜찮네요. 괜찮죠? 비누를 닫아놨네요. 그렇죠. 뭐 레저나 캠핑을 뭐 즐겨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차도 뭐 엔진을 빼고는 뭐 할 게 없네요. 네. 이 차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네. 엔진 외교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